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스마일 골프의 최민욱 프로입니다. 이제 제가 헤드의 무게를 느끼는 법, 그리고 또 이제는 전영상인 이제 1, 2, 3 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를 방해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3단계는 이제 이걸 통해서 어떻게 힘을 쓰고 내가 이걸 어떻게 연결시킬지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핵심 내용인데요. 제가 이것도 제 유튜브에 뭐 했던 내용이지만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자, 몸을 X자를 합니다.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갔다가 체중을 왼쪽으로 압력을 밟아주고, 여기서 발목, 무릎, 골반 순으로 열면서 차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시요. 자, 백스윙 딛고 발목, 무릎, 골반, 이제 몸, 왼쪽 몸 순으로 열면서 왼쪽을 이렇게 차내는 거예요. 깡충. 근데 이때 실제로는 전 더 뛰라고 얘기 드리고요. 이렇게 더 뛰라고 얘기 드려요. 그냥 가볍게 한번 뛰어보세요. 이렇게 뛰다 보면 내가 이 지면을 차낸다는 대한 느낌을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똑같이 방금 내가 깡충 뛰었던 느낌을 한번 사용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럼 백스윙 가졌다가 다시 백스윙 가졌다가 백스윙 가졌다가 이렇게 점프를 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뛰다 보면 이 클럽이 순간적이지만 내가 점프를 했을 때 클럽이 몸에서 탕 순간적으로 뛰쳐나가려는 성질의 힘을 한번 느끼실 수 있어요. 이때 손목에 힘을 푼 상태에서 그냥 깡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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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보시고 연습을 하시다 보면 내가 이 무릎을 열면서 차내는 시점 때 순간적이지만 손목에 힘이 없으면 체가 몸의 헤드의 무게에 의해서 딸려오다가 탕 낮이는 시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찾는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핵심이 될 거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못 느껴도 돼요. 사실 공을 치다 보면 여러분들이 계속 이 행동을 많이 하시다 보면 이미 클럽 스피드나 볼 스피드 이런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늘어날 거고, 내 모습이 변하면서 이 체가 나간다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몸소 몸으로 해봐야 이제 사실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몸을 풀 때 또는 백스윙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발을 왔다 갔다 이 행동을 정말 많이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모르게 이미 하체를 밟고 몸을 쓸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평상시에 몸을 푸실 때 항상 이렇게 갔다 갔다 해주시다가, 자, 백스윙 갑니다. 자, 하나 둘 백스윙.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무게 느낀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압력 왼쪽으로 체중이동 되고 이제 여기서 무릎이랑 발목이랑 몸이 열리는 시점, 여기서가 이제는 우리가 포인트로 따졌던 2번이 될 겁니다. 자, 1번 포인트 다시 짚어드리면 공 선상, 2번 목표, 3번 길 방해하지 않고, 3번은 제 채끝이 내 몸 뒤를 가리키는 시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2번까지 와요. 그럼 2번까지는 여러분들은 힘을 쓰는 게 아니고 엄청 잠잠해야 돼요. 사실 여기서는 고요하게 느껴야 되고 여기까지는 이런 느낌이 안 하면 안 돼요. 힘을 여기서 소진시키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백 갔다가 1, 2, 백 딛고 1, 2, 백 딛고 1, 2. 그 다음에 이제는 3에서 우리가 방금 점프했던 느낌을 오케이 차네, 왼쪽을 차네, 왼쪽을 차네라는 이 느낌을 3번에 같이 쓰는 거예요. 백, 1, 2. 여기서 체가 기를 방해받지 않으면서 3 차내는 거예요. 3.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체가 던져지는 약간 좀 뿌려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손목에 힘을 꽉 주고 있지 않는 이상 탁 보내진 느낌 받을 수 있어요. 아, 이렇게 힘을 쓸 수 있구나. 백 갔다가 이때까지는 여기서 가속을 내서 공을 때리려 했었는데 지금은 백 갔다가 1, 2, 3에서 힘을 써야지, 그러면 뒷부분에 힘을 써야지 라는 생각을 바뀌면서 후 백 갔다가, 자, 지금 제가 이제 3에서 힘을 쓴 모습들입니다. 자, 다시 자 갔다가 1, 2, 그 다음에 3일 때 차내고
자, 근데 여기서 좀더 스트레이트로 친다 그러면, 자, 백스윙 갔다가, 자, 똑같이 3회에서 힘을 썼는데, 이번에 좀 더 패스를 좀만 더 신경 써주면, 이렇게 스트레이트도 칠 수 있습니다. 호흡이 딸리네요, 여러분. 지금 머리도 지금 난리가 난 것 같고. 좀 디테일하게 지금부터 들어갈 거예요. 백 갔죠? 기대, 약간 기댄다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때 기댈 때, 열리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백 갔죠? 기대요. 그럼 힘이 이 왼쪽 허벅지 앞쪽에 여기에 힘이 실려야 돼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거를 발목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화살표가 있어요. 이런 화살표예요. 그럼 반원 느낌의 화살표가 있죠. 진행 방향이 이렇게 반원으로 타는 거잖아요. 그러면 백 갔다가 기대셨죠. 그럼 이제 발목이랑 무릎 골반이 반원 느낌으로 힘을 이렇게 열면서 차는 거예요. 제가 발을 평행하게 뒀죠. 여러분들이 제 이 발모습이 궁금하시면, 자, 평행하게 뒀죠. 이 상태에서 백스윙 갔어요. 디뎠어요. 기대해줬죠. 여기서 반원 느낌으로 열렸죠. 찼죠. 그럼 차면 왼발은 약간 이렇게 뒤로 빠져나올 거고요. 그 오른발은 빠져나오면서 그냥 한 번 더 차면서 피니시 모습 그냥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약간 이런 식으로 대각 방향으로 피니시가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발이 많이 놀아서 미스가 있지 않냐 하는데, 저는 진짜 여기서 지금 평행이 되게 피니시 하잖아요. 그럼 오른쪽 골반이랑 무릎 쪽이나 이쪽이 불편하고요. 공간을 열어줘가지고 지금처럼 이제 비켜줬을 때 저는 비로소 더 안정감을 찾고 밸런스를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해보셔야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굽은 동작을 보여드리면 아이언으로, 자, 테이크웨이, 무릎이 지난 시점까지 똑바로. 자, 지금 힌지 보잉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이거는, 자, 똑바로 던졌죠. 몸이 열리면서 코킹이랑 백이 들어가서 헤드 무게중심을 걸어요. 몸이 기대요. 몸을 그냥 열어줘요. 자, 기댄 다음에 내 골프채가 올 수 있게끔 몸을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는 채가 안쪽으로 비켜주면서 기차가 앞부분 열차가 먼저 길을 터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제는 차는 순간 클럽은 여기서 로테이션, 여기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냥 팔 접을 거지만 여기서 차지면서 이루어지고 피니시가 얹어집니다. 다시 한번 정면 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던져요. 던지는 건 내 무릎이 지난 시점까지. 자, 여기서 이제 오른쪽 몸 열리면서 백스윙이 가요. 체중이 기대져요. 여기서 이제 잠잠했던 헤드 무게를 느끼면서 몸을 열어줘요. 그럼 이런 모습이 나오겠죠? 여기서 이제는 차낼 때 클럽을 손으로 보내려고만 하시고 그냥 같이 와주면서 차요. 그럼 저 지금 로테이션 하려고 한 거지만 일어났죠? 이걸 피니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폭발적인 비거리, 여러분들이 원하는 핵심의 내용인 비거리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사실 부가적인 다른 동작들이 들어가서 이제는 레슨 받는 분들은 이제는 거리가 느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1, 2, 3 하면서 이거 차내는 거 연습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중점으로 다뤘던 내용들, 뭐 헤드 무게중심들, 이걸 어떻게 갖고 와서 임팩트 때 여기서 확 보내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깨달으시면 딱 그 많은 분들이 말하시는 딱 그 느꼈던 피드백이 똑같아요. 힘이 안 들어가면서 그렇게 무리하지 않는데 거리가 나온다. 신기하다. 어? 이렇게 하면 거리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네요. 라는 걸 정말 많이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1, 2, 3을 토대로 정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엄청난 저의 모든 노하우들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얘기 드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냥 다 잘 쳤으면 좋겠어요. 모든 분들이. 자, 오늘은 이제 1번 무게중심, 2번 1, 2, 3 길, 자, 3번 이제는 여러분들이 차는 힘까지 이용해서 어떻게 힘으로 이걸 연결시킬 건지 배워보셨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또 이제 댓글을 통해서 많은 의견을 주실 텐데, 이거는 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스윙에 대해서 좀 더 얘기 드리는 거고, 개인적으로 이제는 좀 훅성 공이 나거나
드로우가 심한 분들이 이제 제 컨셉을 따라하면 좀 구질이 펴질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거의 좀 더. 그리고 뭐 스트레이트 치는 분들도 뭐 약간 은은한 페이드를 지향하려면 이렇게 진행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